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대표님, 최근에 예. 또 화제인 사건이 있습니다. 고학력자들이 마약. 상류층 마약 네. 동아리? 네네네. 근데 보니까 그 유통 공급체, 예. 공급체 이제 사람들을 좀 현혹할 때 썼던 예. 뭐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 그 고가 연료차들을 자기가 보유하고 있다. 이게 2억이다. 예. 알고 보니까 중고로 산 6천만 원짜리 차였고, 그렇죠. 그것도 좀 사기에 연루되어 있는. 예. 보면은 인스타에 있는 강의 팔이나 예. 사회꾼들도 보면 예. 항상 보면 해운대 LCT와 롯데 시그니엘이 거론되는 이유가 이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죠. 항상 이 모객을 합니다. 이 인스타에 이 허세 행위 예. 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안 될까요? 그렇죠. 이 허세, 잠깐 딴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이 허세라는 말이 신조어인 거 알고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원래 옛날부터 있는 말인 줄 알았죠? 근데 이 허세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말로서 허장성세를 줄여서 허세라고 한 지는 10년도 안 된다고 합니다. 허장성세? 예, 원래 허장성세라는 사자성어인데 아~ 전쟁 같은 거 할 때 이 성을 지킬 만한 병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배를 보이는 그 허장성세 그 허장성세를 줄여서 허세라고 한 게 1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아 그렇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20년 안 넘는다고 아 그래요? 신조어입니다. 얼마 전에 알았어요. 허세를 부리는 자체가 범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SNS상 허세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네, 너무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왜 사람들이 SNS에서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하세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SNS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무래도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데는 좋은 거 먹었을 때만 올리잖아요. 더 행복한 것들만 계속 올라오니까 더 잘나 보이고 더 부자인 것처럼 보이고 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이유는 보통은 그냥 자기만족 아니면 그렇죠. 자기만족 아니면은 잘 나가 보여가지고 사기를 치기 위함이 아닌가. 저도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그냥 관종, 자기만족, 허세. 이거는 뭐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쵸. 잘 사는 것처럼 해서 남을 속이는 이런 사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거죠. 아... 마약 동아리에 포섭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쵸. 허세가 사용됐으니까 더 악질적이라고 할 수 있죠. 매우 악질적이죠. 제가 볼 때는 옛날에 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도 또 잘 나간다고. 또 뭘 하는데. 그런 허세를 부렸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속아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를 한다든지 돈을 갖다 바친다든지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런 허세가 또 유사 성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김선생님 혹시 혼인빙자 가능자로 들어보셨어요? 대충 아는 게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여자를 사귐에 있어서 오빠 완전 부자야 재벌이야 나랑 사귀면 나랑 결혼 너랑 결혼할 거니까 이렇게 뭐 잠도 뭐 이런 거 그렇죠. 옛날에는 혼인 전에 성관계를 갖는 건 여자 입장에서 수치스러운 일이었으나 혼인을 할 남자라고 속아서 성관계를 하면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혼인빙자 가늠죄로 고소를 할 수 있었어요. 조금 더 유교적인가요? 그렇죠. 너무 이상하죠? 네, 너무 이상한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법이다 해서 위헌 판결 받아서 없어졌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여자를 유혹하는 것도 합법적 기술. 지금도 뭐 돈 없는 남자들이 자기가 부자 있냐 허세를 부려서 여자를 유혹을 하고 또 유혹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결국에는 돈을 달라 빌려달라 투자금을 달라 돈을 요구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는 거죠. 이런 경우 봤어요. 내가 묶여있는 돈이 있는데 엄청난 큰 돈이다. 계좌에 있는 돈 보여주면서 지금 뺄 수가 없다. 내가 주면 내가 뭐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내가 포르쉐 계약해줄게. 차 나오려면 1년, 1년 반. 계약금만 걸어놓고 희망고문하면서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여자를 달고 다니는 수준이면 어쨌든 합법이지만 지금 네. 현재로서는 혼인빙자 가능죄도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서 내가 이렇게 부자니까 나한테 자꾸 돈을 달라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혼을 하기로 해놓고 돈은 이렇게 안 뜯었지만 결혼을 하기로 해놓고 성관계는 계속 맺으면서 연인관계로 했는데 결국에 알고 보니까 개털이었고 결혼을 못 하게 됐다. 이러면 사기죄가 성립을 하나요? 성관계 자체는 금전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혼인빙자 가능죄로 처벌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자가 남자랑 성관계를 하는 것도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이 발현이지 남자가 하자서 하자는 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민사소송도 못 하는 건가요? 아, 이거는 조금 달라요. 약혼의 지경에 이르렀으면 민사소송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약혼을 뭔가 규정된 서류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야. 약혼은 언제부터 약혼으로 보냐면은 보통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면서 집을 알아보러 다닌다든지 신혼집 양가 부모님한테 결혼을 전제로 해서
인사를 한다든지 상견례 혹은 그렇죠. 집을 보러 가는 예를 들어 부동산을 미팅한 이력만 있어도 약혼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고 그때 이제 결혼을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히 안 하게 되거나 약혼 파기에 의한 인사 손해배상 책임,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죠. 근데 만약 약혼을 파기한 게 아니고 알고 보니 개털이었다. 그러니까 속아서 계속 연애를 했던 거예요. 아, 그냥 속아서? 네, 속아서. 약혼은 파기는 여자가 하게 된 거죠. 아, 개털이다. 결혼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또 남자한테 뭐 죄를 물을 수가 있네. 이게 굉장히 애매한데요. 우리 판례 중에 연애 관계에서 자기를 좀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거짓말을 하는 거는 당연히 수반된다는 식으로 판례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서는 정도다. 그래서 재벌 아들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재벌 아들이라는 게 결혼의 주요 조건이었고 약혼, 성관계의 여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 핵심 요소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지였다 하면은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만 아, 기본적으로는 약혼을 파기한 게 여자 쪽이면 오히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남녀의 순수한 결합을 돈에 결부시켰다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남자를 버리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건 아니냐라고 판단받을 가능성 그렇네요. 그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막 마냥 쉽지는 않은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남자든 여자든 상대가 허세를 부릴 때 부자다라고 말을 하는 걸 듣고 부자라고 믿어주면 안 되죠. 그리고 부자라고 뭘 보여주는 걸로 믿어주면 안 되고 제 주변에도 돈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제 주변에 돈 많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돈 자랑을 안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또 찐 부자가 SNS를 하는 경우도 봤긴 봤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앙설이 찐 부자들은 돈 자랑을 절대 안 한다. 왜냐? 똥파리가 보이고 그렇죠.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돈을 진짜 잘 버는 친구들은 돈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돈을 잘 씁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잘 버는 친구들이 자기가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니 어깨가 빨리 올라가가지고 얼마 벌어 소득세를 얼마를 냈니 실제 아주 잘 버는 애들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대표님도 SNS를 거의 안 하시고 유튜브는 하시지만 뭐 인스타는 안 하시고 제가 아는 또 친한 형님도 아예 안 하세요. 찐 부자는 사실 드러내는 걸로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부자는 차가 화려하고 또 여러 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부자를 담보해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차는 누구나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스 비만 될 수 있어요. 또 뭐 SNS에 나오는 부자임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문서들까지도 가짜로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까 은행 잔고 같은 것도 그거를 뭐 포토샵을 한다. 포토샵을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여자 SNS 올라오는 거를 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시대는 분명히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인스타 허세를 이용해서 마약 동아리 또 총책을 했던 사람의 얘기에 이어서 혼인 빙자 간음죄까지 대표님하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너무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많이 알아야 됩니다. 혹시나 사기에 연루가 돼 있으시다면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